그리고 엄마의 고향 대구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난 세윤이네. 할아버지 요거 줄까? 다윤이. 감사합니다. 먹어. 냉냉해. 냉냉해. 아버지 또 줄게요. 우와, 다윤이 잘 먹네. 어? 행복한 거다. 얼마나 행복한 거니.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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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아이스크림 주십시오. 아킴 의리 의리. 저 처음에 와서 장모님 저 숙집에서 만났죠? 횟집에서. 횟집에. 장모님은 저를 딱 뵀을 때 어땠어요? 그때 쎈노 아무 생각 없었지. 그냥 한 번은 나가야 된다 싶어서 나갔는데 진짜 그날은 어떻게 있었는지도 기억 진짜 멍해지는 거 같아요. 뭐 하신 것 같더라고. 멍했지. 일을 왜 안 놀고 싶었지. 회 시켜놓고 둘 다 한 점도 안 먹고 장모님 술잔 받으시는데 벌벌벌 떨고. 아빠 왜 그랬을까? 그날 아버지는 도망가시고. 아니 그때는 나는 까맣게 모르고 나중에 보셨어요? 그때? 맞네. 처음에는 내 모르고 다 작당을 했지 뭐. 그때 없으면 못 먹었다. 근데 황당하지. 왜냐면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. 6학년 때였지? 3학년. 3학년이었나? 4학년이구나. 딸은 대학교 3학년, 4학년이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네. 그런 것들이 더 크신 거잖아요. 그죠? 네. 평범하게 이래 뭐 대구서 이래 직장 생활하는 남자친구만 내가지고 그렇게 평범하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. 생각도 못한 거지. 늦게 알았을 때는 아들이 미쳤나. 다 부모 마음은 겪어봐야죠. 제가 어제도 결혼식 사회 보고 왔거든요. 결혼하는 신부의 아버지만 제가 보여요. 이제 그런 식장에 가면 세윤이, 소윤이, 다윤이가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간다 그러면 예, 전 정말 반대할 것 같아요. 그렇지. 나 같은 애 기준이 뭐야? 아니, 그러니까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된 사람이 와서 그렇지.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저는 자기 어른보다 곱하기 2, 3일 것 같아요. 그때 뭐 서로가 이제 진실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손 좀 받지. 손 좀 받지. 근데 결혼하고 처음에는 뭐 사이가 정웅인이다 하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. 이제는 뭐 사위를 또 이용하시죠 요즘에. 그런 게 없어. 아주 그러셔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으쓱으쓱하죠. 아니 조금 손해 보는 게 많아. 조금 손해 보는 게 많아. 빈손이었지. 아 오히려 숙값은 좀 더 나가죠. 지금 이제 아 그래 아 오히려 그래요? 오히려 너 사오 요즘 잘 나가더라. 그래서 이 차는 네가 싸라 때문에 막 이래. 그럼 이게 진짜 오히려 아, 계속 와. 그러니까 손녀도 나가대. 알겠습니다. 거기 이 차 제가 다 사겠습니다. 아 제가 살게요. 좋은 데 가서 주십시오. 우와. 에휴 이 차 그거 얼마 된다고 알겠습니다. 제가 사람이 많아. 몇 명이에요? 우리 기수들이 한 30명 모여요. 한 30명 모여요. 쏘겠습니다. 네. 하루 덥죠? 3대가 도란도란 식사를 마친 세윤이네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